자, 이거는 스테이블 디퓨전 이제 웹 UI 화면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 이쪽에 그 리저널 프롬프터라고 하는 기능이 하나 생긴 걸볼수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이거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 기능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기능은 이쪽에 익스텐션에 들어가면 이 어베일러블 부분에 들어가서 로드 프롬을 하면 이쪽에 원래 뜨게 돼 있어요. 이제 최신 익스텐션인데 지금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찾아서 설치하면 되는데 제가 요 인스톨드라는 걸 꺼볼게요. 그러니까 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는 이 목록에서 제외시켜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제를 하면은 이쪽에 리지널 프롬프터라고 이제 보일 거예요. 요거를 인스톨하면 되고요. 지금 인스톨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고 여기를 이제 인스톨한 다음에 이 인스톨드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재부팅을 하면 돼요. 적용해서 재부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요 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서 바로 이 주소를 이용해서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 이렇게 설명이 일본어로도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이제 일본 개발자가 이름도 뭐 그렇게 보이네요. 개발한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사람을 그릴 때도 얼굴 부분, 이게 몸통 부분, 그러니까 아래쪽 하체 부분을 따로따로, 프롬프트를 따로따로 줘서 구분을 지어서 영역별로 명령어가 먹히게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보게 되면, 머리는 녹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블라우스는 빨간색으로 하고, 치마는, 스커트는 파란색으로 해라 해서 이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 중, 하를 1대1대1로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보게 되면, 뭐,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 좀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고, 이것도 이제 뭐 말은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이 프롬프트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있는 거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이렇게 번갈아 하나씩 들어간다. 이런 의미로 이제 설명을 해놓긴 한 겁니다.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 한번 보기로 하고, 요런 게 재밌는 거죠. 전체 큰 그림이 있으면은 이 부분을 다 쪼개서 이쪽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선 이쪽 부분에는 푸른 하늘을 집어넣고, 이쪽 부분에는 머리를 집어넣고, 녹색 머리인데 이제 두 갈래로 딴 거죠. 그 다음에 요세 번째 부분에, 이쪽 부분에는 이렇게 책장을 집어넣고, 이쪽 부분에는 이렇게 화분이 놓여 있는 그런 책상을 만들고, 이쪽 부분에는 이제 소파를 그려라. 이쪽에 머리가 있으면은 이쪽에 당연히 몸통이 있는 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명령어는 없지만, 여기다 머리를 그리고 이쪽에 몸통을 그리고 여기에 지정해 놓은 것처럼 오렌지색 옷을 입고 소파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딱 그린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제어할 때 내가 부분 부분, 그러니까 이쪽 책상에 있는 부분만, 뭐이 책상에 좀 화분이 있는데 이 위에 뭐 책들이 쌓여 있게 하고 싶다라든가, 이쪽에 있는 부분을, 여기 있는 거는 뭘로 되어 있냐 그러면 아쿠아리움, 그러니까 수족관 같은 걸로, 그러니까 어항이죠. 이런 걸로 바꾸고 싶다. 그럼 이 부분만 싹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제어하는 확장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한번 해보게 되면 여기서 이쪽은 지금 액티브를 켜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단 하나를 뭔가를 한번 해볼게요. 새한 마리가 풀밭 위에 서 있다. 요런 그림을 하나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16대 9로 해서 풍경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한 25쯤으로 하고 사진 두 장을 만들어 보죠.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요거는 끈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새가 풀밭에 서 있는 그림을 요 프로그램이 상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이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두 번째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과 이런 그림 이제 두 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는 이쁘게는 나온 것 같아요. 다리가 세 개가 달리기도 하고, 머리통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러면은, 자, 이런 거를 내가 제외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 새를 그리는데, 요 새가 화면의 가운데 꽉차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새를 그리라고 했기 때문에 새를 서브젝트로 해서 중앙에 넣은 거잖아요. 이거를 뭐 오른쪽에 위치하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프롬프트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화면을 3등분해서 3등분하고 새를 요 3등분된 제일 오른쪽 끝칸에 나와 있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요거는 일단 복사하고 또 써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보고요. 자, 칸을 넓혀서 여기다가는 자, 그린 그래스를 넣고 그 다음에 칸을 나눠주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대문자로 씁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은 이 브레이크를 중심으로 해서 그린 그래스 부분과 그린 그래스 위에 버드가 서 있는 그림 두 가지로 나누는 건데 여기를 액티브로 하고 그림이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지겠죠. 그러면은 위아래는 버티컬이지만 그 왼쪽 오른쪽이면 이 허라이즌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어텐션을 하고요. 이게 그 쓰이는 게 좀 달라요. 그 레이턴트는 뭐 같이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서브젝트 들어 있을 때 요거를 노라 같은 거를 별도로 적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긴 한데 어텐션을 하고 그림이 마음에 안 들면요. 이 레이턴트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더 좋은 그림을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좀 색다른 그림을 얻을 수 있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결정하지 말고 보면서 한 번씩 클릭해서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비율이거든요. 그럼 이 두 개 브레이크로 나눠진 1:1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2:1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이 2:1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너레이트. 그러면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걸로 보이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이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하나 있고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지금 중앙에 오른쪽에 있지만 좀 오른쪽 하단으로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두 개로 나누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위아래로만 단순하게 나눌 거면은 버티컬을 쓰면 되지만 위아래로 나눴는데 또 오른쪽으로 치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쪽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하고 싶으면은 칸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쓰는 방법이 자 위쪽은 전부 다 그린 그래스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은 다 잔디밭으로 만들고 그러면은 그 다음 줄에다가 새로운 세 칸짜리 요 똑같은 요 세 칸짜리 이런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것도 다시 카피해서 놔두고 아 이거를 이제 다시 붙여놓을게요. 그러면은 요 브레이크를 하게 되면 버티컬이나 아니면은 그 허라이즌이나 이 두 부분에서 방향성에 따라서 브레이크를 하는 건데 뭐 몇 개씩 써도 되고요. 그럼 세 부분 다섯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이 수평 수직을 결합해서 행렬 형태로 만들 때에는 자 일단 제일 위칸은 전체가 지금 잔디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add row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줄을 제어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을 추가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행에서는 두 번째 행은 두 부분으로 나눌 거예요. 왼쪽 부분은 그린 그래스로 할 거고 오른쪽 부분은 새가 서 있는 장면으로 할 건데 요 둘 사이는 브레이크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열을 넣어준다. 컬럼을 넣어준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칸을 하나 더 만든다. 이런 명령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는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화면 분할을 어떻게 해주느냐.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요. 위쪽하고 아래쪽은 1:1로 하는 거예요. 네, 세미콜론입니다. 위쪽 아래쪽은 그러니까 행은 1:1이고 그럼 행 사이에 그러니까 그 행 안에서는 얘는 한 칸만 들어가는 거다. 1. 그 다음 두 번째 행에서는 지금 두 칸이 들어가는데 앞에 거는 두 배로 하고 뒤에 거는 1배로 한다. 하나로 한다. 그러니까 자 위에 있는 거는 1:1이고요. 애드로니까 1:1. 그러니까 화면이 크게 있으면 위아래로 똑같은 등분으로 쪼개는 것이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여기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누지만 2:1로 나누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해보니까 지금 뭔가 안 나타나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제너레이트 다시 눌러볼게요. 그러면 바로 제너레이트 화면이 활성이 되고 결과는 안 나타나고 원래 끝나서 제너레이트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레이턴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류가 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야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가 이쪽에 좀 아래로 그러니까 전체를 여섯 부분으로 나눠서 여섯 부분을 나눠서 이쪽에 오른쪽 아래에 치우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림도 아래쪽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은 위에 있는 거를 두 배로 하고 아래에 있는 거를 1로 하면 되겠죠. 그것도 요게 끝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이 약간 아래 치우쳐서 새가 서 있게끔 이렇게 한 거고 저 윗부분을 조금 더 넓히겠다. 그럼 요 1을 2로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새가 없어져요. 제가 해봤을 때는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 같은 거를 제가 다르게 쓰면 요거를 이제 나타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이것저것 뭐 이거 그 튜토리얼을 만들면서 해볼 수는 없고, 이런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죠. 조금 이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양하게 그 시도를 해보면서 이 그림을 여러 장 만들거나 하면서 그 그림을 확인해보게 되면 이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시도를 계속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또 여러 마리가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이 AI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려주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도 한번 상상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상상해보라고 하는 여러 번의 기회를 주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게 나올 때까지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이거는 1대1로 했을 때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윗부분을 이제 그린 그래스를 뭐 블루스카이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제너레이트 한다. 그러면은 딱 반절로 해서 위쪽은 하늘이 나오고 아래쪽은 풀밭이 나오는 거죠. 새가 이쪽에 보이게 되고, 제가 여기를 계속 스탠딩이라고 써 있었네요. 스탠딩이라고. 이 오타가 나도 요거를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미묘하게 뭔가 미스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타는 조금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좀 제대로 해주는 게 이제 좋아요. 그래서 방금 그린 그림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옵니다. 이건 뭐 머리가 없어졌죠. 이런 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코리안 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너레이트. 그럼 저기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 위치를 오른쪽 끝으로 맞춘 겁니다. 이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제가 이게 레이턴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텐션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보면은 분명히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레이턴트하고 어텐션은 용도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요번에는 지금 하늘 있잖아요. 그 요쪽에 비행기가 날아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열을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 1대 4 정도로 나누고, 그죠? 한 1대 4 정도로 나누고 요쪽에가 비행기가 있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블루스카이는 있는데 여기다가 뭐 에어플레인이라고 하나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컬럼을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엔터를 치고, 그래서 두 칸이 된 거예요. 그 위쪽이 두 칸이 됐는데 하나가 1대 4 정도 되게, 그러니까 앞에 비행기가 들어있는 부분은 1이고 비행기가 없는 하늘 부분은 4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칸은 2대 1로 나눠서 앞쪽에는 잔디가 나오고 뒤쪽에는 사람이 있는 부분이 나오게, 그래서 총 4개의 부분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너레이트. 일단 사람은 나왔는데요. 자, 그림이 뭔가 이상하죠. 자, 확인해보게 되면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없어요. 사람은 있는데 그림이 좀 이상해요. 비행기는 있는데 이게 좀 엉성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명확하게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프로그램 수정되거나 아니면 트라이를 여러 번 하면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프레인.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면 그나마 좀 낮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 장담할 순 없지만. 그리고 보면 이쪽에 에러가 나왔는데 그림은 일단 그려주고 있어요. 원래 뭐 제가 생각했던 구도는 이런 건데 뭐 그림이 이쁜지는 모르겠지만 구도상으로는 요거는 이제 제대로 나온 거죠. 마지막으로 요거를 그냥 1대1 일반 512 사이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사람이 나왔는데 이쪽에는 비행기가 안 나온 것 같고요. 아까 더러 그림들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전혀 이도치 않은 그림이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뭐 구도는 맞춰준 거니까, 자, 이걸 다시 랜드스케이프로 좀 바꾸고, 그리고 이런 사진들의 프롬프트를 집어넣을 때 제가 요 모델을 쓸 때는 디폴트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네거티브 프롬프트 같은 게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혹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한 번만 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구도 자체는 제가 원하던 그런 스타일인데 이쪽에 비행기가 안 보이는 것 같고, 자, 그림을 확인해 보면 뭐 그림은 조금 깔끔하게는 나왔는데 이 비행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여러 번 시도를 하면 나오기는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영상 만들면서 계속 시도를 해보기는 좀 그래서 좀 그렇기는 한데, 이쪽에 이제 암튼 이런 비율 같은 것도 잘 넣고 이거를 한번 줄여보고 1대 3으로 넣어보고, 뭐 4대 6이나 4대 8처럼 약분할 수 있는 숫자를 넣어도 됩니다. 알았을 때는
여기가 이상하게 비행기는 나오지 않네요. 요거는 뭐 지금 얼핏 봤을 때 뭐 UFO처럼 뭐 보이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아, 최종 그림은 뭐 요렇게는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 구도를 잡아서 부분 부분별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확장 프로그램, 이쪽에는 이런 확장 프로그램 하나를 알아봤고요. 요런 이 사용 방법, 요런 문법만 대충 익히면은 내가 원하는 지역에 그 원하는 모양의 이미지를 생성할 때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